많은 사람들은 늘 제게 묻습니다. 넌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냐고 말이죠. 많은 여자를 만나봤지만 제 스타일은 없더라고요. 어떤 여자를 만나냐고요? 그녀는 누구보다 미소가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. 오빠! 아~ 남이 왔자야! 오빠, 에? 나 학교에서 연극하게 됐는데 너무 떨려. 진짜? 어떡해. 근데 내가 여자 주인공이다. 진짜? 어떡해. 아, 뭐야? 이럴 때는 와, 잘 됐다. 이렇게 해야지. 알았어. 와, 잘 됐다. 근데 나 남자 주인공이랑 키스신 있어. 와, 잘 됐다. 너는 아, 진짜 이거. 그녀와 이렇게 아름답게 헤어지고 더 이상 우리나라에 제 이상형이 없다고 생각될 쯤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. 그냥 하얀 피부에 금발머리를 한 제 이상형이었죠. 아빠! 한국말도 잘했어요. 나타샤야! 아빠 바라고 러시아에서 비행기 다가오배 다가왔어요! 잘했어요. 오빠! 근데 왜 연락 안 됐어? 어제? 아, 어저께 오빠 야근한다고 늦게 끝난다 했잖아. 무전이라도 쳤어야지! 무슨 소리야? 한국 남자들 11시 13분 되면 무전하더만. 이제 한 형사님? 아, 이거 드라마 속 얘기잖아. 어? 썩었어 썩었어 한국 드라마에 썩었어. 이 연애는 시작되지 말았어야 했어. 아,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. 나타샤, 오빠 얘기 잘 들어봐. 됐어. 어차피 오빠랑 나랑은 이루어질 수 없잖아. 우리가 왜? 오빠는 결국 백골 사체로 발견될 테니까. 야, 뭔 소리 하는 거야. 드라마 좀 그만 봐라. 나 그냥 러시아로 비행기 다가오매 다가오 갈 거예요. 마지막으로 만난 그녀는 누구보다 저를 이해해주는 여자였죠. 그래 나 그래 왔어요? 어쩌죠 어쩌어야. 수지씨 왔어요? 어머나 망치스러워. 수지씨가 뭐야. 누이라고 불러줘. 그럼 누이? 좋다. 나 오늘 훈이랑 나들이 온다고 맛있는 밥을 싸왔는걸. 김밥? 약밥이야. 약밥을 갖고 왔어. 와, 이거 여섯 시내 고향에서 보던 건데. 이 조금씩 뜯어 먹으면 되죠? 어머나 망치스러워. 뜯으면 큰일 나. 아, 뭐 뜯는다고 죽기라도 해요. 죽었어. 팔복이는 학교길에 귀여운 여자 후배에게 러브레터를 받게 된 거야.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뜯는 순간 역병에 걸렸어. 그렇게 즐거웠던 학교길은 저승길이 되고 만 거야. 우리도 그렇게 내게 떠나갈 거잖아. 나는 마음 못 주네. 누이, 난 언제까지나 누이 곁에 있을 거예요. 그런 사루비아 같은 달콤한 말은 내 넘어갈 것 같아. 진짜요? 아이고, 나에게 귀하니 귀한 다금바리 같은 사람. 다금바리가 뭐죠? 아, 참, 나 누이 보여줄 거 있어. 뭐야? 이쁘죠? 이게 뭐야? 응? 아, 안 보여요? 이게 안 보여요? 뭐야? 아, 보이죠? 뭔데? 백팩이에요. 물을 패. 패는 게 아니고요. 뒤로 매는 가방이요. 아이고, 이 조그만 가방이 물 담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내 가방을 보여줄게. 어, 이거 은근히 많이 들어갔는데? 참, 이거 배낭이에요? 이 정도는 내야지. 어? 가만히 있어봐, 여기 담어. 누이 저기 나무꾼이세요? 잠깐. 누이, 어? 이거 여기다 두세요. 어머나, 만족스러워. 두면 큰일 나. 아, 뭐 둔다고 죽기라도 해요. 죽었어. 팔복이 동생 팔순이는 마을 의기에서 어른들의 파독을 구경하다 훈수를 두는 순간 역병에 걸렸어. 그렇게 파독하는 잘 내다봤지만 자신의 인생을 한치 앞은 내다보지 못한 채 떠나고 만 거야. 우리도 그렇게 내 곁을 떠나갈 거잖아. 나는 마음 못 주네. 우리의 안녕.